반지름이 사인 이 반원 모양의 도형에 또 반원 두 개가 딱 맞게 끼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찾는 문제입니다. 가장 큰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인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연결해 버리면 이게 직각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죠. 길이가 같은 직각 이동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여기가 2 루트 2가 되겠죠. 2 루트 2, 2 루트 2. 루트 2를 곱하면 빗변 4가 되니까. 그래서 이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2 루트 2가 됩니다. 이 제일 작은 반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길이는 모르죠. 이 길이는 모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한 거리는 이제 4가 되죠. 4. 여기가 4고 여기는 반지름 R이고 여기도 반지름 R이고 여기가 2루트 2가 됩니다. 그럼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제곱인 4의 제곱 16은 R제곱 더하기 2루트 2 더하기 R의 제곱이 되겠죠. 전개 보면 R제곱 R제곱 2R제곱 더하기 4루트 2R 더하기 제곱해서 8 이 값이 16 이항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다시 2로 나누면 R제곱 더하기 2루트 2R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루트 2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제곱수로 잘 묶어가지고 R을 한번 찾아보면 자, 여기를 완전제곱수로 바꿔보면 R 플러스 루트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R제곱이 되고 둘이 곱해서 2루트 2R 플러스 2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R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마이너스 6을 이항해서 6이 되고 R 플러스 루트 2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R은 이제 2도 이항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길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제일 작은 반원의 반지름이 됩니다.